채연 드리머 하겠습니다. 채연 드리머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좀 이유를 여쭤볼게요. 이유는 아까 국어를 잘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장학 퀴즈에 약간 국어 문제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국어 문제가 만약에 나왔어요. 네. 채연 드리머가 맞췄어요. 그럼 채연 드리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혹시 저 한번 살려주시면. 알겠습니다. 아, 그 뜻으로. 네. 아, 지금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드리머와 채연 드리머가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1라운드 두 번째 문제는요, 매칭 퀴즈입니다. 자, 주제는 작품과 파생된 문화입니다. 제시어 띄워주세요. 아시는 분은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 사진들과 저 밑에 글씨들 있죠? 저 밑에 글씨들 있죠? 어, 민서 드리머, 정답은요? 강남 스타일 말춤. 네. 오징어 게임 달고나, 기생충 짜파구리, 별에서 온 그대 갓, 킹덤 치맥. 아, 민서 드리머, 아쉽게 실패. 아쉽게 실패. 아, 소연 드리머 말았어요. 소연, 아, 소연. 네. 강남 스타일 말춤, 킹덤, 갓, 기생충. 아, 잠깐만. 3, 2. 기생충 짜파구리. 오케이. 오징어 게임 달고나, 별에서 온 그대 치맥. 치맥. 김소연. 정답! 아! 김소연, 정답! 아! 오예! 야, 근데 민서 드리머도 너무 아쉬우실 것 같은 게, 네. 마지막에 하나 딱 틀리셨어요. 맞아요. 헷갈리셨어요, 좀? 네. 킹덤이랑 그 별에서 온 그대가 너무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아, 혹시 우리 소연 드리머는 여기서 먹어보신 거 있으세요? 다 먹어본 거, 아니야, 치맥 빼고 다 먹어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깜짝 낚일 뻔했어요. 잘못 말했어요. 네. 아, 다 먹어봤다고 해서 깜짝 놀랐네. 네네. 아, 민우 드리머는요? 저는 이번 오징어 게임 덕분에 달고나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정말요? 그 맛있는 거죠? 네. 어땠어, 어땠어? 맛있었어요. 마치 옷도 오늘 달고나 색으로 입고 나오셨네. 네. 어? 아, 근데 달고나 직접 체험하기도 해보고, 네. 재밌었고, 맛도 있었고. 그거 뽑았어요? 별? 뭐, 모양? 어, 성공했어요? 아, 우산 실패했고요. 별 실패했고, 그 동그라미 실패했고, 아. 세모는 했어요. 아, 제일 쉬운 거 성공하셨네. 그런데 예전에 우리 엄마랑 똑같아. 아, 제일 쉬운 거 했는데 그거 그거 뭐 다 하지 뭐 약간 이런 느낌. 아,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 리액션 너무 좋아요. 자, 달고나에 빠져있다는 우리 민우 드리머. 빌보드 메인 차트 순위를 기록한 강남스타일. 요 노래만큼이나 화제였던 춤이죠. 우리 민우 드리머를 모시고 이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 제가 몇 년 만에 추거든요. 어. 한 번도 춘 적이 없어요. 최근에? 네.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오랜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렛츠고! 큰 박수 해주세요. 오빠 강남스타일. 아. 어, 더 뭔가 깊어졌어. 강남 스타일. 어, 오, 오, 오. 같이 같이. 오빠 강남 스타일. 아, 가자 가자. 개걸음 개걸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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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 강남 스타일.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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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아, 잠시 또 열기를 가라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 두 번째 정답자 우리 김소연 드리머 2분 드립니다. 출발하세요. 이쪽부터 하겠습니다. 네. 아, 춤을 진짜 방금 보니까 정말 잘 추시던데, 네. 혹시 저를 위한 춤도 있나요? 와우!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네. 많이 봤거든요, 영상을. 네. 그냥 이런 춤을 이렇게 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오, 맞죠? 오, 봤네, 봤네. 오. 이거를 웨이브. 네. 오케이. 약간 느낌 있게. 자, 네. 하나, 둘, 셋. 소연, 소연이 형 노래하면서. 나이카라, 나이카라. 아니,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서. 몸이, 몸이. 뭐. 업. 감사합니다. 저 탈락한 것 같습니다. 아니야. 너무 감동받았어. 네. 제 영상을 봤다는 소리. 그러니까. 아, 지금 약간 주부 댄스 교실 느낌이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자, 또 질문해 주시고. 박성원 이름으로 한 번만 삼행시 해주세요. 운 띄워주세요. 네, 박. 박성원은? 네. 성.
성공을 해서 원 원 없이 하겠습니다. 오, 좋다. 욜로다, 욜로. 우리 소연들이 뭐 마음에 결정하셨을까요? 네. 오, 크게 고민 안 하셨나 봐요. 네네. 바로 결정을 하셨어요? 아, 좀 고민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과연 누구를 선택하셨을지. 자, 2라운드에 함께하게 될 드리머, 그 주인공 누굽니까? 저는 황민우 드리머랑, 황민우 드리머랑 같이 가겠습니다. 와, 황민우 드리머,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유는요? 제 영상 봐주셨더라고요. 그럼 감동이죠. 네, 감동. 그리고 제가 사실 트로트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제 10대 친구들 중에서. 그래가지고 조금 더 정이 가네요. 같은 장르.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민우 드리머, 소연 드리머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Yeah. 네, 올라가 주시고. 자, 이제 1라운드 마지막 대결만이 남아있는데요. 1대1 대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대 스타 브레인을 찾아라 편에서는요, 최종 라운드에 2인이 올라갈 때까지 탈락자 없이 진행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과연 2라운드에 먼저 진출하게 될 드리머는 누구일까요? 1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K-POP뿐 아니라 오징어 게임, 지옥 등 다양한 K-콘텐츠들이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원작으로 한 영화, 드라마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출판 만화 형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방식으로 그림과 그림을 이어가며 온라인상으로 보여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2라운드 진출한 분들은 좀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 자, 민서 드리머, 정답은요? 웹툰? 웹툰! 웹툰, 이게 정답이라면 민서 드리머는 2라운드에 진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웹툰 정답! 네, 민서 드리머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민서 드리머가 마지막으로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성원 드리머, 네? 유일하게 이제 1라운드 이 자리에 남아있게 됐는데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어떠십니까? 네. 저 한번 눌러봐도 되나요? 눌러보셔도 되죠. 어때요, 느낌이? 좋네요. 네. 지금 앞으로도 누르실 기회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완전히 탈락한 게 아니고 계속 네. 문제를 맞히셔서 자리를 바꿔서 올라갈 수도 있고 우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해주세요. 파이팅!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학퀴즈 그린 서클에 출연하신 우리 후배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떨리는 자리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출연했을 때도 출연하셨던 그 학생분들이 많이 긴장하는 모습이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 그 긴장을 흥분으로 바꿔서 정말 잘 푸시고 잘 즐기시고 하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하시고 또 활동도 하시느라고 우리 후배님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사실 이런 고생을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하고 나면 후에는 꼭 값진 보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날 되시고요. 아무튼 준비한 만큼 실력을 뽐내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학퀴즈 드림서클 화이팅! 우리 후배님들도 화이팅! 이정준입니다. 장학퀴즈 시청자 여러분들, 네, 드디어 2022년이 이제 또 밝아오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 또 원이, 우리 원군이 또 나가서 열심히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네, 우리 원군 좋은 성적내기 바라고,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사이퍼 원, 그리고 사이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2라운드 첫 번째 문제는요, 음악 퀴즈입니다. 음악 퀴즈입니다. 네 곡의 노래를 한 곡씩 차례로 들려드릴 텐데요. 들려드리는 노래들의 공통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씩 지금부터 나갑니다.
사랑이 뭐냐고. 오! 오! 자, 황민우들이 더 빨리 눌렀네. 자, 만약에 지금 한 곡만을 들으셨거든요. 네 곡의 공통점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황민우, 정답은요? 정통 트로트. 정통 트로트, 황민우. 아니지. 그럴 줄 알았어. 해보고 싶어서. 그럴 줄 알았는데 왜 눌렀어? 해보고 싶어서. 자, 이렇게 되면 민우 드리머한테는 일단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다 하시고 그 다음 주. 그렇지, 그렇지. 기회가 소중한 거네요. 엄청 소중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저렇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정답이다 확신이 있을 때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자, 두 번째 노래. 자, 이번엔 장윤정 씨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 곡. 자, 세 번째 곡 갑니다. 세 번째 곡. 정통 트로트 아니죠? 네네. 가창력의 여왕 소찬이십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곡 틀어주세요. 자, 이 시대의 아이콘 방탄소년단의 곡이었습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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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요. 박성훈 드리머, 드디어 정답은요? 눈물? 눈물! 오! 오! 아, 눈물! 박성훈. 네? 아닌가요? 아니, 혼내려고 부른 게 아니라. 선생님 눈물. 눈물. 네.